네, 안녕하십니까. H아쿠아 한우물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아쿠아 회원님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 분 여러분, 특히 외국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기냥, 구독, 쭉, 좋아요, 짝, 쭉짝, 쭉짝 한번 깜깜하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우물방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쭉쭉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그 구피 봉달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진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갔었어야 되는데, 그 설날도 있었었고, 설날 위에도 제가 좀 뭐 마음도 아프고 뭐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해서 오늘 제가 한번 보내드리는 모습을 한번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실제 모습을 보고, 봉달 받으시는 분들은 아, 이 고기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만날 수 있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최대한 힘을 내서 일을 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연구실로 고고씽. 네, 여러분,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며칠째 밥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네요. 그래도 우리 예쁜 아가들은 밥을 먹여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예쁜 아가들 어떻게 봉다리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 기회에 또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는 것도 재밌겠죠? 여러분, 바로 가보겠습니다. 핑크 키티 하늘하늘 분홍색 핑크 키티 아름다운 자태 좀 보여주세요. 멀리 함양까지 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임신한 여자친구와 같이 보내겠습니다. 핑크키티, 일명 핑크키티죠. 사실은 알리는 아까 말인 핑크테일입니다. 네, 하늘 분홍색빛 아름다운 꼬리. 이번에는 빛도살 알비노 플레드, 요쪽 왕은 효롱 블러드.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고, 요번에 그 설날 이벤트 있죠? 빛도살 개체 알비노 플레드. 아이고, 이분은 다른 것도 같이 주문하셔갖고 같이 가야 됩니다. 알비노 플레드 빅도살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리기로 했던 알비노 플레드 효롱입니다. 빨갛다, 왕창 빨갛다. 이번에는 여수까지 가야 됩니다. 아이고, 이뻐라. 자, 여섯가지 조심히 잘 가거라 애기들아. 가서 승풍승풍 애기들 많이 놀아. 안녕, 아빠하고 떨어지고 시집갑니다. 네, 이번에는 알비노 풀플래티넘 화이트 하얗다 해. 보자 하얗다 어딨니? 여기 있구나 하얗다 해. 이번에는 북쪽으로 갑니다. 보천으로 가서 이쁘게 잘 자라라 애기들아. 아빠는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이쁜 놈으로 요런 걸 골라드려야겠다. 네, 고천에 계신 우리 회원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번 친구들은 하프블랙파스 테리입니다. 이 친구들은 멀리 계룡으로 갑니다. 아, 계룡이 아니지, 참. 세종이지, 세종. 요놈 이쁘다, 요놈 이쁘다. 설날 이벤트 했던 친구들이죠? 네. 요놈도 이쁘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야겠다. 아이고, 이뻐, 이뻐, 이뻐. 아빠는 어떡하고 가니? 가면 안 되지. 아빠 너무 힘들잖아. 가면 안 되지. 절대로 가면 안 돼. 갔다가 와. 알았지? 네, 선생님. 귀때기 큰 애들 어디 갔나요? 글쎄 옵시다. 여기 있지롱, 여기 있지롱. 귀때기 큰 애들 여기 있지롱. 뭐야, 치어도 들어있네? 아니, 둘째를 잘못 봤네. 아이, 이건 복불복입니다, 여러분. 복불복. 축하드립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귀때기 큰 애들 없나요, 선생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봉다리 다갈 이제 우리 스타그피라인 잘 감상하셨습니까? 그 위에도 많이 있었지만 다 올려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좀, 아, 손가락이 이렇게 지가 나네, 제가. 그 며칠 전에는 이렇게 발에서 이렇게 지가 나서 잠을 못잘 정도였는데 오늘은 손에 이렇게 지가 많이 납니다. 아, 그래도 이건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다. 저기 중국에서 오신 우리 교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커피까지 사오시고, 또 저기 멀리 화성에서 오신 우리 회원님, 잘 마시겠습니다. 또 이제 저밥안 먹고 술만 먹는다고 짬뽕을 갑자기 배달이 왔고요. 하여튼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하늘문방입니다. 여러분들과 진문즉답을 하고 있고요. 또 세상 사는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꾸준히 함께 가는 하늘물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세상.